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지요? 이 환난은 뭔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환난밖에 없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이 분이 무슨 간증을 이렇게 하실 것이 있으신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고는 놀랐어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난파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투옥이 돼서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권사, 80이 되신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가짜였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이 되고 간첩이 되고 그리고 간첩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파되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이 하나를,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난파됐습니다. 엄마와 딸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장녀처럼도 살았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누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니. 자기는 그래서 얼른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숨겨둔 것이지 진짜 사함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믿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자기는 없었대.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타성처럼 여겨져 버렸대. 자기는 왜 오래 믿으면 오히려 구원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닌지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았노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울먹이면서 말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형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비로소 그때 십자가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를 향하여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건요, 너무나 확실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믿고 내 삶을 보면 가난이, 실패가, 환란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으로 내가 바꿔져 가니까. 뭐 인물이 잘난 거, 돈이 많은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뭐 성공한 거, 합격한 거,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더 교만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들. 그건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환란이 더 자랑스러워요. 아, 여러분, 이 기적이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이제는. 환란도 자랑거리가 되니. 아, 가난도 실패도 환란을 당한 것도 이제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니. 세상 뭐가 겁이 나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내 실패를 자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숨은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이제는 자랑하는 게 바뀌었나요? 세상 자랑은 이제 다 버렸고 하나님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자랑이고 환란이 자랑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 거짓없는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위기예요. 해산의 수고가 끝났고 교회의 기둥 같은 70% 80% 되던 평신도 일꾼들이 다 파송받아 떠났고 남아있는 지금 평신도 지도자 20, 30%는 몸살 상태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초신자들이 한 몇천 명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촉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교회 화장실 청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아무리 내 교회 처음 다녀도 교통정리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저는 진짜 주님 이름으로 정직하고 순결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남은 사역이 뭐 그렇게 이제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이제 제 남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30대 초반에 청소년 사역할 때 미쳐야 미친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 달려갔던 그 정신을 회복할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불광불급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에 집중할 것입니다. 모든 걸 걸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저는 우리 집 애들 옛날처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다 독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그 입에만 담아도 끔찍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냥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저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몰입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광인론. 저의 스승 옥하는 목사님은 여기에 인생을 거신 분 아닙니까? 광인분, 광인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셨던 게 이거예요. 광인론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한번 기왕 목사의 길로 들어섰는데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여기 한번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새삼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리운 요즘이에요. 목사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본질에 집중하기, 한번 그 본질의 모든 걸 한번 걸어보기. 그래서 다시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퇴행하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온통 옛날 이야기. 우리가 말이야 일만수도 파서 운동을 해냈잖아. 다시는 우리 입에서 자랑하는 차원에서 일만성도 파수 운동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서부터 꿈꾸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기독교 그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의 주기가 30년 단위로 그렇게 쇠퇴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법칙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순장반에서 여기서 출정식을 벌였습니다. 많은 순장님들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결의하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순장님들께 호소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예요. 이번에 사실 미국에
한 주 이제 원래는 집회만 마치면 이제 갔다 오고 뭐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어머니 뵈러 가는 게 제 일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당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집회는 두 주지만 한 주를 좀 휴가를 주실 수 없느냐고. 왜냐하니까 지난 연말에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이제 체온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어쩌면 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틀인가 3일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머니 임종도 못 뵙고 제가 이 한이 맺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요.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할머니 못 뵌 지 오래되는데 할머니 뵈야 된다는데 이제 계속 비행기 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비행기 값 떨어지면 같이 가자. 그 이번에도 사실은 집회로 저 혼자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막 격려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할머니를 찾아뵀는데요.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어느 첫날이었던가요? 둘째 날 딱 뵈러 갔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너 판사니? 그래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얼떨결에 목사인데요. 또 어떤 날은 어머니가 또 제가 또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오는데 여기 너 신방은 안 하고? 막 야단도 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 전인가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집회가 있는 달라스로 가고 우리 새아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입니다. 어머니가 근래에 최고로 정신이 맑으실 때예요. 굉장히 정신이 맑으시고 또렷하게 모든 걸 다 분별하시던 그날인데요. 뜬금없이 어머니가 갑자기 저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또 어머니가 또 지금 뭘 착각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뭉클하게 만들었는데요. 너 대장 노릇 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두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저희 어머니는요, 요 근래에 침대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병원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너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는지 아느냐부터 해가지고 성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말이 너무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99세시니까요 뭐 그때는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어머니에게 장손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우리 장손이 사실 우리 애들이 상처를 좀 우리 딸 두 딸이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큰 애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누구더라? 그 딴애 이름 막 부르고 둘째 딸도 그런데 막내에 보고 얘 누굽니까? 그러면 규진이 아이가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장손 그래서 이 두 딸이 막 좀 그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얘들이 좀 컸어요.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야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다. 저렇게 남자를 남존 여비 사상이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내색 안 하시고 야 인격이 훌륭하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방문 가서 아이들 인사만 시키면 얘 누굽니까? 큰애가 얘가 뭐 딴애 막 부르고 뭐 막내만 오면은 규진이 아니가 우리 집 장손 그렇게 이뻐하시는데요. 저한테 부탁하신 세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대장 노릇 하려 그러지 마라. 두 번째가 성도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가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요, 주무시다가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 불러가시는 게 기도 제목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신 이 세 마디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랍시고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군림하려는 이런 악한 태도 여러분 보이는 즉시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러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지 근데? 자꾸 이찬수 목사가 대장노릇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대장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당신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름을 대면서 규진이 사랑하듯이 성도들 사랑해라. 교회의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견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순장님과 순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논리로 듣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견인하는 능력임을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시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 대하여 진노를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빚진 자와 회개하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얼마나 빚을 많이 지었는지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왕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흥미롭죠? 나에게 참으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소서 나를 참아주소서. 그때 이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는 길게 늘어선 줄에서 오래 잘 참는 정도의 덕목 그 이상이다.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만일 인내가 없었더라면 자비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은 붉은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깔아주시며 우리들에게 참아주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단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을 때 그 빚을 갚으라고 목을 쥐어 틉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참아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참을 수 없었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에게서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들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서 한인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 앞에 설교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여기 구리에 가면 교문이라고 있죠, 교문이? 한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거기 전도사 시절이었대요. 그 교문 교회에 한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사는 갑부가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갑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3대 독자였대요. 이 아들이요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볼 때였는데 이 아들은 늘 부모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를 안 사주고 그렇게 버티다가 고3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250cc 오토바이,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들에게 250cc짜리 오토바이를 선물해줬는데 한 시간 만에 이 아들이 그 오토바이 몰고 나갔다가 교문 사거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두개골이 함몰되어서 즉사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왜 사줬을까? 내가 저걸 왜 사줬을까? 그 아들이요,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이 아닌 아픔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일방적인데 인격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들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 예전에 우리들에게 많이 읽혀줬던 책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묘지 현충원 앞에서 꽃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거지 노인이었고요. 알고 보니 이 꽃가게에서 팔았던 그 꽃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묘지 앞에 놓으면 할아버지는 그 꽃을 다 주워다가 다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 꽃가게 주인의 아들이 그것을 보며 분개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남의 산소에 있는 꽃다발을 갖다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고 산소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도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한 알 가지고 산소에 가서 묘지 앞에 꽃을 다 흩어놔요. 그리고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은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기자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그 목회자 사모님들만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저희 교회가 비용을 다 대서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하라고 하며 그 사모님들을 생각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첫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래서 사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저는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간증하는 날 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잠잠히 사랑하세요?
눈에 띄게 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잠잠히 내 남편과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남들처럼 눈에 띄게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 날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 은퇴하시고 미국에서 계시는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할 일이 많으니까, 미국은 뭐 이렇게 골프가 비싼 운동이 아니니까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글이라는 거 아시죠? 이글. 이렇게 파4 네 번에 들어가는데 두 번에 홀에 들어가면 이글이라고 하죠. 이 목사님이 연세도 많은 분이 탁 두 번째 쳤는데 공이 들어간 거예요. 이글을 한 거예요. 이글이 쉬운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글을 했어. 근데 문제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오길래 내가 이글 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는데 더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해 주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 그런 조크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몰래 교인들 몰래 골프장에 갔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줬대잖아요.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목사가 골프 치고 이걸 누가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치치리도 못난 나를,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내가 집안에 있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은 우리들의 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 여호와 앞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변화산의 시작입니다. 이번 변화산에 올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받고 하나님께로 go back,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